자, 저희 3프로TV는 전 세계 각국에 약 70여 명의 글로벌 통신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제 이슈에 따라서 글로벌 통신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매번 저희가 이제 현지에 계시는 분들을 연결해 봤잖아요. 오늘은 원래 이제 해외에 계시다가 우연찮게 오늘 방송하시는 날 귀국하신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자, 홍콩 통신원 이유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원래 근데 글로벌 통신원이면 모름지기 줌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이게 해외 연결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진짜 나오셨어. 잠깐 나가셔서 줌으로 할까요? 나가실래요? 네, 가겠습니다. 아, 나갔다 오실래요? 아, 그러니까. 자, 저희 이유진님을 한번 모셔봤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이분은 그 소비재에 대해서는 정말 통이십니다. 전 세계 이만한 분이 없을 거예요. 소비재의 왕. 소비재 왕. 소비재의 여왕. 여왕, 여왕. 예. 예, 여왕벌. 예. 아디다스, 라코스테, 케이스티파이, 레고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그, 이 정도구나.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 실제로 몸담고 소비재와 관련된 일을 쭉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연말이고 하니까 과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예.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려고 모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이유진님, 네. 먼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오늘 이 시간으로 이렇게 와서 제가 사실 방송을 하는 게 아직도 믿겨지진 않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항상 팬이고 이제 아침과 저녁을 항상 3프로로 마무리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하니 정말 오늘 가문의 영광으로서 제가 기록을 잘 남길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어제 비행기가 아니라 오늘 비행기 였어요. 그런데 이제 삼프로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면 너무 좋지 않겠나 해서 선뜻 또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히 이렇게 오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제 잘 귀국해서 준비해서 잘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원래 오늘 귀국 날짜였는데 출연한다고 비행기를 하루 땡기신 겁니다. 아, 그래요? 야,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말 뻔했네요.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에 계셨으니까 홍콩에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홍콩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3년 정도 원래 근무를 했었고요.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홍콩으로 다시 돌아온 지는 이제 또 1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근무를 했던 시간은 한 4년 정도 되고 한국에서 근무를 했던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네. 초반부터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한국이 좋습니까? 홍콩이 좋습니까? 사실 살기는 정말 한국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서포트를 받기엔 사실 홍콩이 조금 더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아, 돈도 많이 주지만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물가가 되게 비싸다 보니까 아, 맞아요. 사실 되게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싱글이어서 제가 사실 술 먹고 노느라 다 썼는데 지금은 제가 저희 귀여운 아가랑 같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물가 체감이 정말 많이 되는데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 홍콩이요? 네. 하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제가 안정이 되는 건 요새 약간 또 시끌시끌한 저희의 또 화제 중에 하나인 이제 그 헬퍼분들이 계시는 게 사실은 일하는 여성애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하면서 모이는 돈은 없으나 행복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본론으로 그렇죠. 예, 또 전공 과목으로 가야겠죠?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많은 이제 기업에서 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아디다스, 레고, 케이스티파이, 그리고 라코스텍까지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이 소비재 기업에 있어서 뭐 어떻게 뭐 지금까지 어떤 트렌드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지금 경기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소비재 기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2009년인데요.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판매에 대한 루트나 전략들이 진짜 좀 빠르게 바뀌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가령
직접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온라인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판매 전략을 짤 때 온라인을 절대 빼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전략을 짤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 예전에는 이제 한 마켓에서만 파는 제품의 어떤 그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플랫폼으로 인해서 보더가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는 사실 너무 행복하고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루트가 너무 많아서 네.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 루트로 살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반대로 회사들한테는 그렇죠. 어느 채널로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하나 이런 것들에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네.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너무 맞아요. 편리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지만,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경쟁이 너무 너무 치열해지고, 맞아요. 와, 이게 참 어떻게 소비자는 좋은 겁니다. 맞아요. 좋죠. 소비자는 좋습니다. 예, 소비자는 좋은 겁니다. 예, 계속 싸워주고, 계속 경쟁해주시고, 계속 여기저기 물건, 야 우리가 이쪽 채널에다가 좀 더 싸게 팔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예.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뭐 네. 일하시기엔 좀 힘드시겠지만. 자, 우리 저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비재 기업에 워낙 몸을 오래 담고 계시다 보니까 네. 좀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요즘 트렌드 네. 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받았을 때 가치가 있고 기쁜 선물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연인들의 선물을 줬을 때는 뭐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자신들만의 좀 특별한 제품들을 좀 선호를 한다든지 네. 꽃 하나더라도 뭐 꽃에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다든지 색깔만 뭐 만들어서 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어린이들의 선물은 아무래도 네, 뭐 저는 이미 떠났지만 네. 레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또 많이 풀렸다 보니까 많이 또 다들 나가셔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 나가셔서 예. 이제 여행을 하시면 사는 것들도 있다 보니 뭐 제가 지금 있는 홍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홍콩에 제가 한번 홍콩에서 살 수 있는 좀 재밌는 선물들 한번 좀 모아봤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화면 연결되어 있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홍콩에 연말에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예. 홍콩만의 특별한 좀 쇼핑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예전에는 뭐 홍콩 하면 되게 딱딱 정해져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 무슨 쿠키를 사야 하고 어디서 뭘 해야 한다 이런 게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홍콩에서만 직접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이시는 이제 굿스 오브 디자이어라는 스토어가 있는데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협찬을 받지 않은 이제 네. 스토어들입니다. 근데 이 이제 매장들이 한 3, 4개 정도 있어요, 홍콩에. 예. 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홍콩의 냄새가 좀 그렇죠. 물씬 나는 이런 제품들을 팔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듬뿍 담겨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홍콩에서만 살 수 있는 홍콩 말이 써져 있는 홍콩 티셔츠라든지 네. 마작 세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옷이 홍콩 옷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다 보니까 여기에 가시면 사실 재밌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아이템이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컵인데 컵에 이제 홍콩 말로 되게 재밌게 써져 있는 뭐 나랑 같이 술 마실래?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홍콩의 색깔이 좀 물씬 담겨 있는 이런 조명들도 실제로 예. 이렇게 스탠드로 놓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디스플레이 하실 예. 수 있습니다. 사실 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을 위주로 상대를 하는 그런 매장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로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사시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는 조금 비싸긴 한데 예. 사실 이제 어떤 시장에 가면은 약간 이제 좀 모조품이나 조금 가격이 싸더라도 비슷하지만 조금 몇 번 쓰다 보면 버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는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선물 살 때 가서 꼭 들려서 이제 제품을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홍콩 여행 가면은 저 가게는 꼭 들려봐라. 네네. 안 사셔도 그냥 보시면서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여기는 꼭 한번 가셔보면 네.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소비재의
여왕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가야죠. 가보고 싶네요. 가야죠. 진짜. 아, 그리고 매장도 3개밖에 없대요. 네, 3개에서 4개밖에 없어요. 희귀한 것 같으니까 또 가봐야 되잖아요. 네.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자, 이제 어린이들의 선물을 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와 레고를 또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저희도 지금 레고랜드가 있긴 하지만 디즈니랜드 자체는 한국에 또 없다 보니까 디즈니랜드의 실제 굿즈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또 이제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디 가면 이런 인형 살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디즈니랜드를 가지 않으셔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라고 하시면 면세점에 디즈니랜드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예. 직접 가셔서 디즈니랜드 갔다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실 수 있는 저기 들어가서 매장이. 아무것도 안 살 수가 없죠. 네. 저기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렇죠. 나올 네. 수가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랜드 스토어가 공항에도 있다는 점. 예. 허세 부리기 좋겠네요. 나 갔다 왔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지금 또 홍콩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면세점들을 본격적으로 리노베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 매장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매장들 한번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홍콩이 또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또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 이제 지금 가면 연말 분위기 굉장히 많이 나고 크리스마스에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막스 앤 스펜서가 이제 영국의 체인 슈퍼인데요. 생각보다 슈퍼에 가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윈도우들이 막스 앤 스펜서에 딱 들어가시면 네, 이거 안 사면 못 베길 걸 하고 이제 막 유혹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대표 제품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이제 시티 슈퍼라고 해서 이것도 홍콩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큰 슈퍼 체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자체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정말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각 브랜드들에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만든 쿠키부터 뭐 오너먼트까지 정말 많습니다. 와, 저런 건 네. 우리나라에서 좀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 쿠키런 아니에요? 쿠키런? 네. 그렇죠. 진저브레드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더 많이 이제 생기는 게 이따가 이제 중국 고객들이 이제 홍콩에서 어떤 걸 사느냐 또 이런 거에 또 관련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러한 존들이 슈퍼나 이런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이 커지고 많이 보이는데 재밌고 꼭 이런 시즌에만 살 수 있는 이런 스몰 굿즈가 예. 사실은 굉장히 판매가 좋고 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예. 스몰 굿즈 좋네요. 네. 선물하기에 선물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연인들이 오시게 되면은 레인크로포트라는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사실 홍콩 명품 매장에 가면 아직도 줄이 좀 많아요. 이제 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매장에 가면 줄을 서지 않고셔도 그냥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제 일본에서는 네.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물론 이제 엔화가 이제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홍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명품이 좀 쌉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쌌고요. 예전에 예. 있을 때만 해도 가격 자체가 같은 제품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 15% 정도는 쌌어요. 확실히. 확실히 싸서 저도 이제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들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예. 가격대들을 많이 맞춰놨어요. 맞춰놓은 상태라 지금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이 또한 이제 그 홍콩의 안가 명품 시장 자체가 예. 지금 예전보다는 막 활활 타오르지 않는 또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전문가분을 모셨으니까 네. 진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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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게 뭐 어찌 보면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이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으며 또 직접 느끼신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예.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예. 어쨌든 제가 스포츠 패션 쪽에 좀 몸을 오래 담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쪽 브랜드들을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지금 장을 하나 띄워봤거든요. 네. 현재 지금 이 어떠한 브랜드들이 핫하냐라고 봤을 때 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 해봤을 때 일단 정말 흔하지 않은 이제 약간 대중으로 많이 찍어내는 매스 프로덕트 자체가 예전에는 유행을 선도하고 매출을 드라이브를 했다면 예. 그런 힘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요. 예전에는 막 어떤 신발들이 뜨면 그 신발들을 막 사신고 맞아요. 그 가방이 좋으면 그 가방들을 막 샀는데 약간 그러한
매출의 드라이브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요. 어떠한 마케팅을 해도. 뭐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놀스페이스 그렇죠. 헤딩, 이스트팩 가방, 뭐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전부 다 입고 있고, 네. 팀버랜드 신발,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찾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좀 보이는 소비 형태 중에 하나인데 리미티드 에디션 네. 이런 것들 지금 더현대만 가도 팝업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한 소비 형태들이 MZ세대들이 그냥 필수적으로 아 저긴 가야 돼 라고 끌릴 수밖에 없는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든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에 좀 기업들이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옆 왼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참고로 나이키에서 실제로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 저거 판매했어요? 네 판매를 100쪽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아, 100쪽? 전 세계 정도. 네, 전 세계 정도. 저 지금 살려면 한 300만원 되겠네요. 엄청 예. 많이 풀에 붙었겠죠. 그런 제품들도 있고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제가 이건 아디다스닷컴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예. 일정 똑같은 티셔츠를 입는 것 자체를 친구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엠블럼 하나라도 네. 자기를 상징하는 숫자를 하나라도 붙여서 자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 이건 저는 안 입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네. 목업이다 보니까 예.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이러한 제품들로 자신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걸 하고 몇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자기의 티셔츠를 가져갈 수 있는. 이거는 그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건 홍콩만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네. 특히 나이키랑 아디다스 매장의 큰 도시들의 매장을 가시면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나이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나이키 그 온라인 그 앱을 통해서나 또 홈페이지에 가면 이 위에 친환경이라는 표시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선형 같은 이런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 이게 이제 친환경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예. 사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ESG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도 굉장히 많이 봐요. 아, 이 제품이 탄소를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네, 이 제품이 어떠한 재활용으로 만들어졌는지 청바지 하나를 만들 때 폐수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 전부 자체가 이제 MZ세대들은 더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에 많이 영감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거기서 되게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예. 예전에 이제 올버즈에서 출시를 한 제품인데 네. 실제로 이제 신발 하나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제품은 만들 때 우리는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았다. 어.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이러한 제품의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소비자들도 그 제품들을 사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탄소 배출이 없었다. 네. 이거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제품을 할 때 제품 예. 택에 나와 있기도 해요. 이거 요건 제가 또 몸을 닫았던 귀여운 케이스파이의 제품인데 네. 이 제품 자체도 사실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글씨들이 써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50%가 재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티셔츠나 신발 같은 경우에도 태그로 표시를 다 해놔요. 그리고 올버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 태그에 제품 태그를 이렇게 들어보면 탄소를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 제품이 어떠한 소재를 했는지가 직접 나와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걸 할 때 이제 실제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크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접해서 그 브랜드 자체가 자신의 가치와 부합을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브랜드별로 뭐 매출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나요? 실제로 드러는 납니다. ESG 보고서를 따로 또 또 리포트를 하는 네. 또 회사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매출의 도움을 주었느냐를 보여주는 회사들도 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몇 년까지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표하기도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한 건 또 우리는 증시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아디다스, 그다음에 나이키, 룰루레몬 이런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현재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특히 네. 요즘에 나이키 인기가 많이 밀려났다 그래서 네. 조금 좀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어때요? 네, 실제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약간 초롱성 같은 브랜드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아디다스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예전 이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아디다스와 이제 나이키 약간 양강 구도였다면 지금은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선택지가 정말 많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예. 이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의 매출 비교인데 실제로 나이키의 매출은 아직 굉장히 정말 짱짱해요. 굉장히 네. 잘 하고 있고 아디다스는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조금 많이 힘들었던 상태라 매출도 많이 빠졌고 매출 자체로 본다면 나이키가 사실 아직도 굉장히 1위지만 약진하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의 매출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성장의 형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이 차트는 제가 차트러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예. 1달러를 버는 이 세일즈를 회사를 봤을 때 룰루레몬의 다른 것들은 그냥 편하게 보지 마시고 실제로 1달러를 팔았을 때 프로핏 자체가 어느 회사보다 높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상장한 회사는 넷마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팔아서 광고비 다 하고 이제 연예인 다 써서 나머지 정말 우리 주머니에 몇 개가 남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룰루레몬이 정말 높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로만 보셔도 언더아머의 거의 두 배가 넘잖아요. 네. 아디다스보다도 훨씬 높고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룰루레몬이 사실 굉장히 건강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예.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재고도 좀 적게 가져가는 편이라고 하다 보니 예. 이제 이러면 룰루레몬이 이런 프로핏들을 잘 지켜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룰루레몬 성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는 네. 참고로 주주는 아니지만요. 네. 그랬을 때 룰루레몬 성장세는 아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스포츠 업계에 좀 오래 있었다 보니 이제 2013년에 신흥 강자들이 몇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브랜드가 사실 정말 신흥 강자 중에 두 브랜드고 앞으로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제 오웬러닝이라는 스위스의 회사이고요. 이제 호카오네오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호카오네오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트렌드가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오웬러닝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상장도 했고요. 네. ONON이라는 이제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지금 잘하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 브랜드는 매장 확장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보통 브랜드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땅과 어떤 길거리에 큰 매장을 먼저 세우는 것에 좀 집중을 한다면 여기는 일단 매장 확장에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이제 매장을 크게 만든다는 자체가 고정 비용이 엄청 많이 그렇죠. 든다는 네.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와도 그것들을 다시 이제 턴오버를 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웬러닝 같은 경우는 홀세일 매장, 그러니까 즉 플라커, 뭐 JD 스포츠와 같이 여러 브랜드들을 같이 파는 매장들을 진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 매장들에는 홀세일이라고 하면 온러닝이 그 플라커의 제품을 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러닝은 제품만 팔고 나면 사실은 실제로 드는 돈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매장들을 잘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아 어떤 제품들이 어느 채널에 맞네 이런 스터디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전략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컨대 뭐 저희가 짜 와닿지 않아 갖고 네. 사실 저는 만약에 뭐 신세계에 그 플라커가 하나 있다. 네.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삼성 코엑스에 뭐 맞아요. ABC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냥 삼성 코엑스에 넣고 야 신세계 플라커에 넣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맞아요, 의미예요?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그 이제 이 홀세일 채널이라는 자체가 자신들이 가져가는 자신들의 타겟과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브랜드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우리의 타겟은 20대부터 30대 여성이야. 네. 우리 제품의 평균 가격은 이때 여기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매장에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어. 또는 우리는 매장 계획에 오픈은 없어. 하지만 디지털을 강조할 거야. 네. 이런 거에 맞춰서 온러닝은 그때그때 제품을 맞게 좀 디스트리뷰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품들의 SKU가 보통 이제 한 시즌당
이 온러닝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데 네. 이 제품들을 여러 가지로 잘 나누어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업계 용어인데요. 세그멘트를 해요. 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여러 곳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니네 채널은 내가 봤을 때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이니 이걸 가져가 줘라면 서로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서로 이제 제안을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채널 전략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면은 여성용을 더 많이 넣고 아주 단순하게. 네,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네, 네, 네. 근데 뭐 20대의 여성이냐 20대 남성이냐 거기에 유동 인구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맞아요. 넣고 아, 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큐의 제한, 공간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테스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신의 온라인닷컴을 굉장히 강화해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에서도 이게 광고 컷인데 온러닝닷컴이라고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러닝닷컴으로 들어와서 우리 제품 일단 한번 봐라라고 이제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온러닝닷컴 자신의 자사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품 가격대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가장 싼 제품이 한 130유로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네. 싸지 않아요. 예. 네, 네, 굉장히 이러한 프리미엄 고객층을 잡겠다라는 이제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컴페티터는 나이키랑 아디다스 아니라고 되게 얘기해요. 아. 공식 석상에서.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도 좀 많이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멋있네요. 네, 네. 실제로 신발도 굉장히 좋고 예. 이런 콜랍도 굉장히 비싼 안하기로 유명하고 이번에 로에베라는 명품 회사랑 했던 이제 콜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팔렸고 잘 된다고 들었고요. 이 콜라보를 거절한다고? 굉장히 굉장히 인기 많군요. 생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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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저의 15년 짬으로 내 마음대로 뽑아본 이제 2014년에 저희가 또 주식 이제 주식과 경제 채널이니까 제가 기대되는 브랜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 일단 그 저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유행은 돌고 돈다. 그렇죠. 신발은 결국 그러니까 유행은 정말 결고 돌아요. 아, 네. 돌고 돌다 보니 저는 퓨마가 자꾸 눈에 띄어요. 퓨마. 네. 퓨마가 되게 저는 참고로 퓨마의 주주가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네. 이 실제로 이제 퓨마가 정말 올 때가 왔고 이 퓨마의 쉐입 자체가 지금의 그 신발도 트렌드가 있는데 굉장히 잘 맞아요. 요즘 트렌드라. 네, 그러다 보니 퓨마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앰베서더를 써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고 네. 참고로 퓨마랑 아디다스랑 형제 회사인 거 혹시 아세요? 네. 네. 형제 회사예요. 바로 본사에 가면 아디다스랑 퓨마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각자의 형제들이 만든 회사들. 예. 회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가끔 보면 이제 아디다스와 퓨마의 DNA가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스웨이드 형태의 이러한 기본적인 제품들이 나가게 되면 퓨마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신발 네. 좀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질린 사람은 네. 퓨마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퓨마와 아디다스가 같이 또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의 아마 이제 예상이니 한번 이제 주식의 예.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재밌으시지 않을까. 아, 너무 좋네요. 네. 또 있습니까 혹시? 네. 퓨마까지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분산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몰빵해야겠네. 뭐랑 뭐였었죠? 퓨마랑 퓨마 아 퓨마 하는 거. 네. 온러닝 온러닝은 별로예요? 온러닝 네. 약간 좀 아 그래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온러닝은 별로. 네.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자 이번에는 저건 어떨까요? 아 저 질문은 많지만 이거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이 중국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혹시 홍콩에서도 이걸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홍콩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가 사실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요. 맞아요. 이제 모든 홍콩 분들이 거의 그냥 이거 어디서 왔어? 타오바오. 어디서 왔어? 알리익스프레스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홍콩의 쿠팡이죠 거의. 네. 그럼 거기도 우리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되게 너무나 충격적인 게 너무 싸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도 실제로 싼가요? 그러면? 맞아요. 홍콩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싸고 이제 실제로 쉽게 좀 구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질, 그냥 품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또
지금 계시고 있는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맞아요. 예, 이러한 지금 테무와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러한 품질 뭐 여러 뭐 다방면으로 좀 보실 것 같은데 가격이야 워낙 싸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브랜드들한테는 예. 이제 제품을 파는 브랜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실 가장 큰 고민인 게 우리 제품들을 결국 이 플랫폼에서 만나게 해줘야 하나가 이제 고민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러닝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온러닝 닷컴을 되게 강화하고 있고 네. 나이키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제품을 다 뺐어요. 나이키, 우리 제품 살려면 나이키 닷컴으로 와라 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채널들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그들이 좀 개선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특징은 경쟁력 있는 가격 예. 그리고 제품의 가짓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을 못 따라오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지금 단점이라고 꼽히는 건 알리익스프레스 후기 뭐 불량이라고 치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제품 불량이나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가품. 아. 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단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채널에 어쨌든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는 게 경험인데 이 고객 경험을 우리가 잘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각자 브랜드가 시장에서 위치하는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플랫폼들을 정말 잘 이용하면 약이고 잘 이용하지 못하면 독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브랜드 업체들도 아 네. 우리도 아 이게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테무에 한번 테무에서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 워낙 이제, 사용자가 많으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자신들이 어떤 마켓 쉐어를 좀 빠르게 오려야 하는 브랜드들은 더욱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고객이 이러한 플랫폼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데이터잖아요. 네. 고객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입점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고객들의 행태를 너무나 큰 범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에셋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조금 더 자신들의 이 브랜드로 빨리 홍보하고 매출을 예. 좀 올리려면 아마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이게 되게 복잡한 거고 저는 그냥 당연히 경쟁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알리에서 파는 거는 저가 제품 그리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거는 좀 프리미엄 제품 좋은 제품 이게 경쟁일 줄 알았는데 또 기업 따라서는 야 사용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도 알리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도 맞아요. 하고 있군요. 맞아요. 네. 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D2C 전략들을 지금 나이키도 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키가 최근에 다시 플러커에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D2C는 실패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되게 빨랐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이키가 여기서 우린 빼도 괜찮아 라고 이제 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이제 몽땅 나이키닷컴에 넣었는데 경기도 좀 많이 이제 시기가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D2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네, D2C는 이제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나이키닷컴 아디다스닷컴과 같이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 이름을 걸고 있는 사이트들을 D2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D2C라고 11번가에서 못 산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11번가나 쿠팡 같은 경우가 직접 이제 소비자한테 팔 수 있습니다. 거기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저희가 읽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D2C 전략을 조금 이제 나이키가 했는데 사실 나이키가 1등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은 나이키가 약간의 매출이 그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 고객들이 아직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좀 갸우뚱하긴 한데 나이키 같은 이제 제품 전략이 명확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대신에 어중간하게 여기저기 팔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온고집 있게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네네네. 아, 참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홍콩에 좀 계시잖아요. 네네. 홍콩의 어떤 소비가 좀 뭐 급감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재 또 기업에 계시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소비가 많이 그 급감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많이 회복해서 좀 뭐 괜찮은 기회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바깥에 마켓이나 저는 이제 매장을 많이 나가는데 매장을 예. 보면 확실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관광객도 정말 많고 이제 매장에 줄 서 있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내수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홍콩 친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홍콩에서 돈을 쓰는 것들을 사실 많이 선호하지 않는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약간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긴 하지만 홍콩 친구들이 요새 가장 많이 가는 나라 그 도시가 있어요. 주말에 네, 네. 거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 아 서울이면 너무 좋겠는데 쉔젠을 진짜 많이 가요. 선전. 네, 선전. 아 선전. 선전을 많이 가는데 너 주말에 뭐해? 나 선전 가. 선전 가서 뭐해? 선전 가서 네일하고 머리하고 치과 갔다가 밥 먹고 올 거야.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에서 2시간도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제 그 물가 자체가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손하고 머리하고 어쩌고 해도 한 10만 원도 안 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홍콩보다 더 싸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홍콩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홍콩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데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내수적인 시장들도 이제 홍콩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너무 힘들고 비싸니 나가는 이제 모양새가 있고 예. 홍콩에 이제 들어와서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중국인들인데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 행태 자체가 예.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와서 일단 오시면 가방 하나 크게 드시고 이제 여러 명품 다니시면서 사셔야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실제로 홍콩에서 발생한 제가 필기를 해왔는데요. 예. 잠시만요. 홍콩에서 그 홍콩의 사치품 매출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제 8월 기준 매출이 약 9천억 정도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전 18년도보다 30% 정도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홍콩의 이제 그 통화 자체가 더 이상 좀 매력적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두 번째로 중국이 코로나 동안 자신들의 나라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도 하이난 면세점 이제 매출이나 뉴스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예. 저희 나라의 어떠한 면세점보다 훨씬 좋아요. 거의 궁전 수준이에요. 갔다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하이난 쪽에 중국인들이 내수 시장에 소화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중국인들이 이제 홍콩에 오면 그러한 것들을 사기보다는 그냥 홍콩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인스타에 나오는 재밌는 것들 좀 하고 이러다가 예. 좀 가는 이제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인들은 와서 그냥 돈은 별로 안 쓰고 사진 찍고 놀고 맞아요.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맞아요, 맞아요. 홍콩에 계시는 분들은 중국 가서 돈 쓰고 맞아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러한 이제 그런 문화가 네 그런 트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네네네. 야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예. 아 그래서 홍콩에서 명품도 좀 옛날만큼 안 팔리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LVMH 같은 경우도 본사들도 많이 좀 이전을 했고 이제 예. 홍콩에서도 중국 많이 본토로 이전했어요. 네, 이전을 네, 상해 쪽과 싱가포르 쪽으로 좀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소비재 브랜드들도.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도 사실 요즘에 홍콩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물론 소비재에 계시니까 그 좀 이 질문이 마땅치 않을 수 있겠지만 혹시 지금 살아보셨을 때 아 진짜 자금 많이 빠져나간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는 항상 거의 월세로 다 살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있던 14년 17년에 가격이 사실 지금이 좀 더 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렌트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제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 싱가포르 대신에 많이 올랐습니다. 싱가포르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껴지고요. 예. 이제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요 며칠 정말 저희 다 너무 좋았잖아요. 네. 동학개미 이래서 너무 행복한데 네.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회복의 가능성이 정말 언제 올릴지 할 정도로 맞아요. 네, 너무너무 네. 좀 힘든 상황이라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네. 어떻냐 24년에 좀 그래도 좀 살아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중국이 일단 홍콩 증시는 이제 중국 자체에 이제 그 네. 이제 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어쨌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네네.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상품이 홍콩 HG수에 또 붙은 게 너무 많아갖고 예.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어우, 진짜. 퓨마 외에는 뭐 기억하시는 기억은 없죠? 제, 네, 나중에 아까 온도 설명해 주셨고 온루레몬 아시안 다 설명해 주셨고 네, 제가 어제 퓨마 온 예. 저는 온이 되게 인상 깊네요. 네, 온은 지켜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콜라보를 안 한다고요? 예. 자, 정말 잘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유행은 또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그 뭐가 돌아올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근데 이 정말 최전방에 계신 분들만 알아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퓨마 한 마리가 뛰어옵니다. 조만간.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통신원을 정말 운 좋게 연결하는 날 이제 귀국하시는 바람에 덕분에 글로벌 통신원을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네? 오늘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통신원 이유진 님이었었고요. 지금 대화창에도 온갖 칭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언니 이뻐요. 네, 마치 뭐 귀엽다. BJ, 그러니까 DJ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소비재 기업에 네. 소비재 이 섹터에 애널리스트를 뵌 것 같아요. 아 저는 김하늘. 김하늘? 아, 배우 김하늘. 아, 네. 감사합니다. 느낌이 좀 나서. 네. 자주 불러주시면 네. 최소 네. 홍콩에 한번 홍콩에 오셔가지고 예, 하시면 예. 제가 네. 잘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아, 글로벌 라이브 홍콩 특집 저희가 네. 거의, 네. 거의 가서 네네네 기획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한국에 오셨으니까 또 즐거운 시간 네. 보내다가 가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